민선 7기 맹정호 시장께서 취임하신 지가 이제 3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죠. 거의 이제 다 달았죠. 네. 약속했던 공약들 잘 지켜가고 있는지 궁금해한단 말이죠. 네.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공약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. 네. 한두 개 정도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. 네. 지금 요 통 안에요. 네. 보시면 요 통 안에는 선거 당시 시장님의 공약들이 쫙 담겨져 있습니다. 네. 뭐든 뽑아보고 공약이 나올 거예요. 그럼 네. 스스로 딱 아, 어디까지 왔는지 얘기할 수 있겠죠? 네. 예,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. 스스로 한번 펼쳐보시고 요 보여주세요. 예.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차질 없는 추진.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?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타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. 당초에는 지난해 말쯤에서 예타가 끝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예타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 국민설문조사를 못했어요. 그래서 조금 뒤로 미뤄졌는데 네. 지금 국민설문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. 도와 우리시 판단은 6월 말, 7월 초쯤이면은 예타가 끝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타 끝나고 확정돼서 발표하는 시기까지는 얼마나 더 걸릴까요? 예타가 끝나면은 거의 바로 그 시점에 발표가 되고 있고요. 네. 가로림만은 갯벌 생태계가 아주 우수하고 국내 네. 최초 최대의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명품 생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네. 거다 이렇게 네. 기대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 저 순천에 국가정원 있잖아요. 네. 해양정원은 1호가 됩니다. 연간 한 400만 명 정도 방문할 것으로 조사에 의하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4월호에는 좀 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또 재미있는 시간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 맹정호 시장님이라 좀 약간 어색하고 조금 뭐랄까 좀 부드럽지 못했어요, 진행이. 근데 4월호에는 훨씬 더 봄바람처럼 또 살랑이면서 부드럽게 네. 또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인사하시죠. 시민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, 꽃피는 봄이 되었습니다. 늘 생동감이 넘치는 생활 부탁드리고요.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저도 고맙습니다. 4월 달에 뵙겠습니다.